소백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희망사 단방 코스로 들어왔고요. 출발이 좀 늦긴 했는데 봄 기운을 느끼려고 이렇게 늦었지만 왔어요. 봄이 오는 산속으로 가시죠. 아주 멋집니다. 지금 양말에 뭐가 실밥 같은 게 들어왔는지 발등이 조금 뾰족 따끔거리고 빼고 싶은데 그냥 참고 가야겠어요. 네, 저희는 희망폭포를 지나서 이제 희망사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연화봉 맞죠? 연화봉으로 가겠습니다. 고고. 연화봉에 갔다가 비로봉으로 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희망폭포 지나서 희망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요. 연화봉 거쳐서 비로봉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누룽지 사슴인지 가족을 봤어요. 엄청 귀엽습니다. 뚜베죽. 지금 나는 더 갈 수 있는데 촬영하는 분이 지금 퍼졌습니다. 알딱고기 계단에서. 그래서 점심때도 되고 해서 먹을 건데요. 뚜라쭈흐에서 샀습니다. 이 샌드위치 그냥 먹으면 되죠. 산에서 먹는 바나나도 맛있네요. 희방 제2 주차장에서 1.3km 온 지점인데요. 깔딱고개 중간 지점이고 1.6km 정도 더 가면 희방사 연화봉이 나오겠습니다. 연화봉. 예, 뭐 구간 그렇게 길진 않은데 컨디션에 따라서 예, 힘들 수 있는 구간이 되겠네요.
물론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연화봉 1.2km 남았습니다. 많이 왔는데 1.2km 짧은 거리인 것 같은데요. 고도가 그렇다는 거고 실제 길이는 한 3-4km 더 가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출발이 늦었기 때문에 서둘러야 됩니다. 갑시다. 지금 연화봉을 200여 미터 앞둔 전망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금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면서 시원한 바람이 청량감을 선사해주면서 아주 피로가 확 씻어지는 느낌입니다. 바로 이 맛에 등산을 하는 거겠죠? 여기 소나무도 보세요. 엄청 멋있습니다. 아, 너무 시원하다. 왜 저 늘어났죠, 거리가? 아까 200m 남았었는데 갑자기 500m로 늘어났어요. 이상한데 다음에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전화해가지고 이 거리가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있는데 이정표 설치할 때 잘못된 게 아닐까요? 분명히 아까 200m 남았었고 이제 다시 500인 거 보니까 바꿔서 끼웠다고 생각하면 이제 20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눈이 녹고 난 소백산은 소문이라도 난 걸까요?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등산객도 없고요. 봄이 오고는 있지만 뭔가 지저분한 느낌? 오로지 봄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기온과 꽃망울들 그리고 뭐죠? 꽃눈? 네. 그래도 조용해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정상에 갈 때 또 뭐가 새로운 느낌을 줄지 약간 기대도 되는 그런 산행인 것 같습니다. 토끼? 네, 오늘 토요일인데 사람은 많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채널이 좀 지속성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만나는 등산객들한테 앞으로 사뿐사뿐 명함이나 스티커를 파가지고 사탕하고 같이 나눠주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정표가 좀 이상하네요. 아까 200m 나왔다고 했다가 500m 나왔다고 했다가 또 걸어왔더니 아직도 200m가 나왔다고, 연화봉이. 이거 뭐 사건의 지평선인가요? 가도 가도 끝없이 멀어지네요. 무한대로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표상으로 저희가 안전쉼터에 있는데 연화봉까지 0.2km. 그렇지만 지금 이런 이정표가 지금 계속 세 번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km 지금 한 1km에서 2km라는 얘기인데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시는 분들은 꼭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출발! 돌상에 새싹들 좀 찍어주세요. 돌상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연화봉에 도착했습니다. 꽃이 연달아 만발한 그런 봉우리라는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진 봉우리인 것 같은데요. 철쭉지 기념으로 여기 돌을 세워놨네요. 영주시에서. 우리 여기서 저기까지 하는 거야? 여기서 저기까지? 아, 소름 끼친다. 또. 고요함이 주는 마음의 평온함? 그걸 또 느끼고 갑니다, 오늘은. 네. 나 있는데. 저거. 아, 저 뭐 났네. 뭐? 어? 뭐 봤어. 잘 좀. 너무 시원하다. 여기 청년대인가 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만 눈이 쌓여있는 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인조적으로 돌을 받쳐놓았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연적으로는 저렇게. 어? 왜 다른지? 어? 네, 연화봉에서 비로봉으로 가는 길, 능선길인데요. 아직 눈이 안 녹아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이젠 착용 후에 스페츠를 지금 착용을 했습니다. 속도가 너무 안 나가지고요. 지금 연화봉에서 비로봉으로 가는 능선길인데요. 꽤 긴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로봉 3km 남았네요. 눈이 녹아서 질퍽거리는데 조심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보입니다 진짜. 저기 위에.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아, 계단 지형을 저렇게 연한 녹색 쓴 사람 있네. 엄청난 천국의 계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봄에 오는 소백산 길 너무 예쁩니다. 소백산 능선 풍경은 정말 멋지네요.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해가 지고 있어서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세 발짝 더 가서 넘어지는 그런 혼신의 힘을 발휘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로봉이 바로 저기에 보입니다. 고고고!
사람들이 너무 없는데. 그래도 조용한 거 하나는 정말 좋다. 조용해서 좋아요. 소백산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다니. 진짜 국립공원인데 진짜 이렇게 조용할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조용하다. 네, 비로봉 1km 남았습니다. 재밌다. 우와. 엄마. 엄마, 알겠네, 잘 살았어. 비로봉이 드디어 눈앞에 보입니다. 아트리스트.io 뮤직 라이선싱 리이마진드. 아트리스트.io